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또는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나의 계좌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 또는 카카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없느냐? 이런 종목을 지금에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1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현재 37만 원대까지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사실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을 우리가 그전까지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광고 매출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플레이 광고, 포털사이트 광고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가 바로 협력업체들을 통한 쇼핑 매출이었죠. 그러면 우리 검색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노출시켜줌으로써 그 쇼핑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포트를 많이 받는 지원금을 많이 받는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면서 큰 매출처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는데 나왔던 얘기가 바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IP라는 하는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 IP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웹툰과 웹소설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웹툰과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화 시키면서 이 IP를 공유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 부분 넓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다음이라는 부분, 크게 이제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와 합병이 되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 아,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가 좀더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가 원래 투자 모멘텀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단에 있는 자리, 지금 현재 1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자, 그 전에 바닥을 찍었던 13만 원, 14만 원대 가격대에서 이루어졌던 이슈는 이 기업이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이라든지 뱅킹 업무가 함께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던 부분이었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3월 17일 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가가 초저가를 찍을 때 그때 추천주가 바로 카카오였고, 그 자리를 바닥권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카카오라든지 또는 네이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웹툰과 웹소설, 바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단순하게만 그냥 아 이건 만화야, 이거는 소설이야, 판타지 소설이야 여기서 끝낸다면, 지금은 그것을 하나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글로벌 OTT들이 우리나라를 상당 부분 공략하고 있는 가장 큰 여건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5,500억을 투자하는데, 자, 매년마다 5,50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일회성 비용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도 5,500억을 하고 내년에도 5,500억에 해당하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한해 5,500억 투자를 하는데, 이유가 K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즈니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표를 새롭게 선임을 함으로써 한국 OTT 시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한류가 아직까지 상당 부분 불고 있는 곳이 동남아 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동남아에도 뭐 SK 브로드밴드나 또는 KT, LG U+ 같은 이런 OTT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OTT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OTT들은 대부분 다 사양으로 접어드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디즈니 TV 같은 대형사들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거기에서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가 바로 한국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한국에 대한 드라마나 한국에 대한 영화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작업은 상당 부분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막장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면 요즘은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반이 바로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지금 현재 승리호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1위를 차지했었고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느냐. 자,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냥 하차는 이제 만화 영화라든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IP,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요. 이 스튜디오를 통해가지고 웹툰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만화를 먼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넘어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스튜디오 스위트홈이 될 수 있겠죠.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웹툰으로 먼저 인기를 얻었던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바로 드라마 제작화 시켰던 부분이고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승리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웹툰으로도 방영이 되고 있고 그것을 현재 영화화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 자체가 부각되고 있는 요소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픽사나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이 상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영상미까지 가감없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대거 인원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뤄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한국형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지금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거기에 영상미까지 가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과 지금 현재와 드라마에 대한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 단순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획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기획을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작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영이 된다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바뀐다는 거죠. 자, 드라마 작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웹툰에 대한 IP를 붙여내는 겁니다. 훨씬 더 기획적이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붙어서 만들게 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많은 OTT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제작 같은 환경도 바뀌는 것이 자 IP를 보유하고 거기 텐트포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파 TV들이 상당한 갑 중의 갑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훨씬 더 갑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올해도 2021년도도 상당한 부분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신작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정작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배우들이나
또는 드라마에서도 상당한 거물급 연예인들이 현재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작품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넷플릭스 예정작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정재 씨도 보이고 중간 유아인 씨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영화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보면 공유 씨 또는 정우성 씨가 제작을 했던 부분에 대한 예정작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충분히 2021년도는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획사라든지 또는 제작사라든지 또는 특수효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김구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2021년도 문화 트렌드가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지금은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2021년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